가요계 소식 이어서 더 만나보겠습니다. 가수 싸이 씨가 무려 3년 5개월 만에 가요계에 컴백했습니다. 싸이 씨의 7집 정규 앨범 7집 싸이다. 벌써 각종 음원 차트를 점령하면서 이른바 줄 세우기에 나섰는데요. 어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가수 싸이 씨의 기자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 세계적인 히트곡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라는 수식어를 얻은 가수 싸이가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수 싸이입니다. 지난 2012년 자신의 히트곡 강남스타일로 한순간에 월드스타가 된 싸이. 당시 유튜브 조회수 20억 뷰 달성, 8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는데요. 지난 11월 30일 정규 7집 앨범 7집 싸이다로 돌아온 그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컴백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랜만에 정규 음반 냈으니까 정규 음반 잘 되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들에게 돌아오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던 싸이. 그 이유는 바로 지난 히트곡 강남스타일에 대한 큰 부담감 때문이었는데요.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젠틀맨으로부터는 2년 8개월이 걸렸고, 6집 음반 6갑으로부터는 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고요. 이렇게 쓰면 강남보다 못할 텐데, 이렇게 쓰면 외국 분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등등등등 곡을 미처 한 마디 두 마디 진행하기도 전부터 너무나 제 머릿속에 여러 명의 사공들이 있었어가지고 그 사공들을 한 명으로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싸이의 이번 기자간담회 키워드는 바로 초심이었는데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어렵사리 찾아낸 저의 초심은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어서 딴따라가 된 나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다 했습니다. 이번 음반에, 이번 비디오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초심에 아주 성실히 부합하는 앨범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간 싸이의 7집 정규 앨범 7집 싸이다는 나팔바지와 데디 등 타이틀곡을 두 곡으로 내세워 화제를 모았는데요. 먼저 나팔바지의 경우 레트로한 펑키 댄스곡으로 싸이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사실을 공개했고요. 70, 80년대 박진영 씨가 주로 많이 하시던 거죠. 이렇게 딱 펑크한 기타로 하는 노래, 그리고 가사는 레트로한 키워드를 찾다가 나팔바지 떠올랐고, 또 때마침 요새 나팔바지를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팔바지는 제가 가사를 썼고, 유건영과 제가 함께 작곡한 노래입니다. 또 다른 타이틀곡 데디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곡임을 밝히며 제작 당시 힘들었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더블 타이틀 중에 한 곡인 데디라는 노래가 완성된 게 작년 3월이에요. 19개월이 걸렸습니다. 진짜 무슨 베토벤도 아니고 일곱 계절 댄스 음악 하나 3분 반짜리 만드는데 일곱 계절이 지나서 많은 수정을 거쳤고 많은 고심을 거쳤습니다. 국내 팬과 해외 팬 버전으로 더블 타이틀곡을 선보인 싸이. 두곡중 어느 곡이 더 흥행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는 쉽게 만들었고, 하나는 어렵게 만들었고, 보통 저희 업계의 정설은 어렵게 만든 노래가 잘안 되고 쉽게 만든 노래가 잘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곡 중에 뭐가 더잘 되는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선공개된 타이틀곡 데디의 뮤직비디오에는 가수 싸이의 절친 여배우 하지원과 유희열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원 씨 같은 경우는 콘티를 짜다 보니까 아들 싸이가 다니는 학교에
여교사 역할이 필요했는데 그냥 지원이 생각이 나서 부탁을 드렸고 희열이 형 같은 경우도 그 진통 끝에 출산 장면에서 의사 선생님 역할이 필요했는데 희열이 형의 그 선홍색 잇몸이 생각나서 섭외를 하게 되었고 기자간담회 내내 다소 긴장한 모습과 진지한 자세로 인터뷰에 응한 싸이. 마지막으로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매번 관심을 가져주실 때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래 걸려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떤 팬분이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래된 음반이 아니라 숙성된 음반인 것 같다. 그런 음반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7집 앨범 음원 공개와 동시에 수록곡 모두 상위권에 진입하며 또 한 번 음원 차트 신화 기록에 나선 싸이는 오는 2일 홍콩에서 열리는 음악 시상식에서 컴백 무대를 열고 12월 24일에는 연말 콘서트를 개최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